안녕하십니까. 강영찬입니다. 제가 일전에 다이빙을 할 때, 즉, 물속에 들어갔을 때, 소변이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익수시 다이뇨 현상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들이 일반 어떤 건강을 다룰 때, 갑자기 혹은 만성적으로 소변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질환인가의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일반 건강 이야기로 소변을 너무 자주 혹은 너무 많이 보시는 그런 것에 대한 뭐 이유, 그다음에 해결 방법 같은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로요. 요로 소변의 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소변량이 많아지는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다고 소변이 참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요로, 즉 비뇨기 계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뇨기가 워낙 그 성기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서 가기 때문에 비뇨 생식기라고 주로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생식 비뇨기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니토유리날이 먼저 붙입니다. 생식을. 어쨌든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방광까지 내려오는 길을 유리터 혹은 뇨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방광에서 소변이 저류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이제 그것이 뇨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소변이건 대변이건 뭐 심지어는 사랑도 너무 많으면 병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당연히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내 몸속에 물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 그 이뇨를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 뇨도에 염증이 생기면 뇨이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와서 계속 소변을 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가 이게 지금 진성 당뇨와 요동증 두 개를 내놨고요. 그 이외에 내가 어떤 이유로 이뇨제를 먹거나 뭐 그다음에 신장 결석 뭐 이런 경우들요. 임신, 예, 임신 때도 빈뇨 단뇨가 나타납니다. 중풍 때도 그렇고요. 염증 중에서 이게 질염이 오면, 질은 정확하게 말하면 빈뇨기 계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도 염증이 오게 되면 그 빈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카페인 술, 뭐 골반 허약증이라고 하는 희한한 병도 있습니다. 폐경 때도 오고요. 그 다음에 비뇨기 주위에, 비뇨기 혹은 비뇨기 주위에 종양이 생기면 이것이, 이렇게 방광을 밀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전립선 비대, 변비, 수면 모호흡 증후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됩니다. 이 그림은 그 중국에서 무슨 무슨 마라톤을 하다가 이렇게 집단 방뇨를 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뭐 재미로 읽었는데, 어떤 남자가, 물병을 가지고 오줌 누는 척을 했을 때 지나가는 여자의 반응을 보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술을, 막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물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물도 물이지만 술을 많이 먹는 것도 당연히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물이 제일 좋습니다. 물이. 과일, 뭐 술, 커피 다 물인 것 같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제일 그 좋은 것이 그냥 순수 물입니다. 물 중에서도 생수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물도 좋고요. 깨끗하다면 그렇지만 그 필터링 돼서 나오는 우리 그 정유기라고 합니까?
거기서는 너무 많은 미네랄을 쫓아내기 때문에 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의 대부분은 물로 보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음식으로 약 25%, 또한30% 정도는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음료수, 커피, 뭐 주스, 제가 좋아하는 환타, 뭐 이런 것들로 또 물을 많이 마십니다. 소변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 몸속에 필요한 소디움, 나트륨하고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면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마시지도 말고 너무 적게 마시지도 말고 중용이 좋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그 권하는 물은 WHO에서 약 2리터까지입니다. 여자분들이라면 만 1.5 이렇게 보면 되고, 그게 그 이유가 우리 하루에 정상적으로 보는 소변 양이 2리터에서 2.4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물로 보충하시고 나머지는 뭐 음식이나 주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물. 문제는 저희들 음식, 저희 나라의 음식은 너무 짭니다. 그 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같은 것이 내 몸에 물을 막 뽑아내, 중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몸에서 물을 막 뽑아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음식이나 음료수보다는 그냥 순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2리터라면 사실 이게 이 정도 되면 2리터 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차에 하나 싣고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마시고 집에 들어올 때 비어 있으면 제일 좋은 물 마시는 습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변 길에 염증이 생기면 자결감 때문에 내가 자주 소변을 보고 싶어지게 되는 거지 나오는 양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면 가장 흔히 시작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입안이 바삭바삭 말라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당뇨라는 것은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 우리가 판크레아에서 만드는데 이게 잘안 만들어지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명이 다릅니다. 당뇨가 있고 요봉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거는 다이비티스 인시피더스라고 하는 다이비티스라는 용어를 붙여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당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병은 저희들 뇌 하수체에서 생산하는 베이저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나오면, 결핍이 되면, 그때부터 소변량이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했을 때, 사람이 하루에 정상적으로 보아야 될 소변의 거의 5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탈수가 올 거고요. 사람이 목이 엄청나게 마를 겁니다. 이게 소갈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하고 사실 일반 저희들 옛날 그 문헌에도 당뇨병과 이 뇨봉증을 혼동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베이저프레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은 이렇게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코안에 이 약을 뿌려줌으로써 이 병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뇨제가 내 몸에 많이 들어가면 혹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뇨제를 치료하는 것은, 이뇨제를 사용하는 질병의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때 몸에 물을 좀 빼주기 위해서 이뇨제를 씁니다. 그 다음에 간 질환이 있으면요, 복수가 차는 경우가 있죠. 이때도 이뇨제로 빼줍니다. 콩팥이 안 좋아서 소변을 못 만들 때도 이 이뇨제로 보충을 해서 소변을 뽑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 약이 과다하게 들어가면 또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도 과다하면 다른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방광의 질환 중에서요, 통증성 방광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방광의 내부 조직이 붓고 또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요인은 있지만 별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주는 보는데 많이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 소변 볼때또 아프고요. 그다음에 성관계를 할때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뇨로에 결석이 생깁니다. 이거
상당히 좀 그렇죠. 많이 불편하죠.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뇌로결석으로 처음 고통을 호소할 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살면서 겪어본 고통 중에서 제일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덩짝으로 시작해서 막 그 돌이 뇌관에 박히면서 오는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있다고 이렇게 알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뭐 가끔 물을 많이 마시거나 어떤 분들은 이제 소변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막 술을 맥주를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해서 소변이 그 돌을 몰고 밖으로 나온 경우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 이렇게 체외 충격 그 충격파로 돌을 깨는 어떤 쇠습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눕혀놓고 채습장에서 돌 깨듯이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계속 나면서 그 돌을 깨고 돌이 작아지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임신 아주 초기에는 HCG, Human Chorionic Gonadotropin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소변 횟수를 증가시키고 양이 많아집니다. 이게 임신 초기 때 이야기고 이게 이 초기가 지나가면 더 이상 이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태아가 자라면서 이렇게 자궁이 이제 커지면서 방광을 갖다 미니까 또 거기서 자주 소변을 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죠. 임신 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풍은 그 특히 방광 기능을 조절하는 어떤 그 머리의 어떤 부분 신경에 중풍이 와서 손상이 오면 계속 오줌을 누르게 됩니다. 그 병원에 입원해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소변이 나옵니다. 이러면 또 그게 맞춰서 치료를 더 해야 됩니다. 질염이 있는 분은 제가 처음에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에 있는 염증 자체가 워낙 가까이 뇨도가 있습니다. 뭐 같이 붙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질염이 있는 분들이 소변을 좀 자주 보고 싶은데 자주 봐도 나오는 건 별로 없죠. 술과 카페인입니다. 이거는 얘들은 이 자체로서 이뇨제의 어떤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그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럴 때는 그 술을 마실 때요, 위스키를 마실 때 위스키와 물을 같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카라멜 마키아토도 마실 때 좀 물을 마시면서 같이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반 허약증이라고 하는 희한한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반의 뼈를 생각해 보시면요, 골반의 바닥에 큰 근육으로 골반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장기들이 창자부터 뭐 자궁이고 방광이고 그 안에 다 들어있겠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골반 바닥 마루에 있는 근육이 약화되면서 방광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뇨도가 밀리면서 뇨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자주 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폐경이 오면 한 50세 빠른 분은 그 앞에도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뇨의를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폐경기에 오시는 분들은 산부인과 가면 그 폐경기를 치료하는 많은 좋은 약들이 나와 있죠. 만약에 소변 길의 종양이 오면 당연히 그 소변 길이 눌릴 거고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종양들도 마찬가지로 방광을 밀면서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그게 뇌로의 어떤 암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하는 게 좋고 특히 이제 하복부에 뭔가 이렇게 만졌을 때 몽우리가 느껴지면 그 역시 종양이고 암성을 시사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이 남자들에만 오는 병입니다.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가면서 그 나이대만큼 퍼센트에서 이 비대칭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칭이 오면 당연히 그 소변을 시원하게 못 봅니다. 이렇게 전립선이 그 요도를 딱 사고 있습니다. 그게 비대하니까 요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찌끈거리게 되고 소변줄이 아주 약해지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소변은 급한데 나오는 건 별로 없고 여기 지금 악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악성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암과 다이빙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전립선 암은 다이빙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그 암 자체는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변비가 심한 사람들은 역시 그 변비를 일으키는 내용물이 방광을 밀어서 뇌이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잘 때 수면 무호흡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그게 본인은 모르죠. 그 가족들이 호소를 합니다. 이게 수면 무호흡증인의 특징은 내가 그 무호흡이 있을 때 잠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깨어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항이뇨 호르몬인 안티디우레틱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생산이 내가 푹 잘 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오려고 하면 깨고 나오려고 하면 깨고 이러다 보면 이 호르몬의 생산이 방해가 되면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무호흡이 있는 그 순간만큼 산소 공급이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장에서 더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은 제가 다이버분들만 아마 이 수면 무호흡증 수술을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좋은 결과도 보고 또 어떤 분은 괜히 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수면 무호흡증 수술 내용 자체가 하고 세월이 좀 지나면 뭐 긴가민가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한번, 이게 다이빙 여행 가서 많은 분들이 자아 때문에 내가 잠 못 자서 이렇게 하죠. 왜 한 방을 쓰니까요. 2인 1실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소변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뭐 해당되는 게 있는지 보시고 꼭 미리미리 조기에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